네,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입니다. 월가의 매도프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가 확산되며 다우지수가 65.15포인트 떨어진 8,564.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금융사기에 물린 금융주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유가가 OPEC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8% 하락한 44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부시 행정부가 도산 위기에 처한 미국 자동차 회사 빅3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100억에서 4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합니다. 은행을 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편입이 허용됩니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오르며 반짝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송년 세일을 앞당긴 데다 원화 절하로 외국인 쇼핑객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성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 대책 소식 그리고 국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 대비 달러당 5원 50전이 내린 1367원에 마감되는 등 상당한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매도프 금융사기 사건의 세계 굴지의 대형은행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명인사들이 피해를 입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막대한 손실에 따른 극도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어젯밤 뉴욕 증시는 그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65포인트 정도 내렸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는 특히 그 매도프 사기 충격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그 자산을 좀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결정 관망세, 그 다음에 자동차 지원책,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고 또 내일 또 발표되는 금리 결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 관망세에다가 약세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약세로 출발한 미국 증시가 그 아주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약세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낙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약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과 내일 FRB가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FRB가 어제 오늘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0.50 베이시스 포인트,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0.25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제 지금 현재 0.5포인트,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오늘 이제 관망세,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지금 자동차에 대한 그 지원 여부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악관과 네. 미국의 재무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아직 그 공화당 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부시 행정부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젯밤에 또 그 발표된 경기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제조업 분야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여기 이 시카고 제조업 지수하고 그다음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대표적인 이제 지역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어제는 그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2월에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그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스닥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의 다단계 사기극, 이른바 뭐 폰지 사기극이라고 하는데, 네. 자,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지금 잠깐 나열해 보면은 엄청납니다. 지금 규모는 한 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아, 우선 누가 피해를 봤는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영화로 제일 유명한 분이라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겠죠. 예. 예, 그분이 물렸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엘리 위젤도 역시 또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매츠 구단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그 풋볼 구단주도 지금 피해를 보게 되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랄지 신문사 사주랄지,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의 그 자회사인 계열 회사인 GMAC 이런 금융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현지 미국 내에서는 이런 그 기관들이 많이 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HSBC가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BNP 파리바, 그 다음에 스페인 스위스, 그 다음에 일본의 노무라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대한생명, 하나투신, 그 다음에 삼성투신, 한국투신, 산업은행까지, 산업투신까지 역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한 상태냐면, 이번에 그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이었죠. 그 네. 나스닥을 총괄하던 위원장이 한 20년 동안 유명인사, 그리고 유력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펀지라는 그 원시 투자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투자받은 돈으로 나중에 투자받은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월 1%씩 그 지급을 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으로 했는데, 이 유명 인사들이 다 걸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금융주들이 특히 많이 내렸고, 금융주 중심으로 이 하락이 그 하락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사는 실적 그 발표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 자체가 워낙 거물이다 보니까 그 네. 피해자에 끼고 싶어도 일반인들은 끼지를 못하는 그런 네,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아시아 어제 주요국 증시는 그 자동차 업체 구제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아시아 대부분 증시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를 보면은 일본의 그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는 단칸 지수입니다. 4분기 단칸 지수가 단칸 지수는 이제 대형 제조업체들의 그 경기 동향을 말해주는 제조업 지수인데 6년의 최저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전달 낙폭이 컸던 관계와 그다음에 자동차 미국 자동차 업체의 구제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해 줬고요. 중국 증시도 역시 이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0.52% 올라줬는데 총 통화 공급량을 17%까지 내년에 인상한다는 유동성 확보 계획, 이런 부분을 발표하면서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0.5% 올랐는데, 일부 저조한 면은 이제 산업 생산 증가율이 또 저조하게, 경기 지표가 저조하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이제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규모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따른 우리나라에도 뭐 자금 시장의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론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돼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이 또 안정화되고 상당히 좀 불식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아울러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 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을 모시고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장 우리 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최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5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어제 월요일 날은 5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4포인트가 상승한 115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15포인트가 상승한 33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개인이 어제 2700억을 매도를 하였고 기관이 1600억 매수, 외국인이 1000억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였는데 어제 3,4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환율은 안정세를 취했는데요. 어제 5원이 하락을 해서 1,367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 시장도 동향도 함께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네. 네,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5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시경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네. 미국 상원에서 빅3에 대한 빅3에 대한 구제 금융안이 부결이 됐다 하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50포인트가 하락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일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금요일날 시장을 하락을 분석을 했는데요. 금요일날 시장 50포인트 하락은 좀 과민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락을 했던 요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2%로 네. 사상 처음이죠. 2%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요인으로는 금융주에 대해서 BIS 비율을 12%로 맞추라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뭐 1조 원 가까운 후순위채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한 그 희석 요인이 있어가지고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하한가 가까이 갔었거든요. 금요일날 시장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어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건 여러 가지 주말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부각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작 미국 시장은 빅3에 대한 상원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이 됐지만은 정작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해외 요인으로서 미국 행정부가 빅3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부양책 규모를 7천억 불에서 1조 달러로 증가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입니다. FRB에서 금리 인하를 현재 정책 금리가 1%인데 한 0.5% 정도로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해외 요인이 있고 국내 요인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3%로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에 1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거의 100억 불 정도의 돈이죠. 국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을 거치면서 한중일 통화 수합이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SOC 투자로 경기 진작을 표명을 하면서 어제 특히 건설주가 13%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승한 것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큰 폭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특이사항을 보면은 외국인들 움직임이 굉장히 관심인데 큰 특이사항에 외국인들이 그리 많이 팔지를 않습니다. 지난 11월 달만 해도 하루에 5천억, 3천억 이렇게 큰 폭의 매도를 보였었는데 12월 달 접어들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대신 기관이 순매수를 가담을 하면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매수를 할 때는 시장이 상당히 큰 상승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상권에 매수를 했습니다. 약 한 2,600에서 2,700억 어치를 매수를 했는데요.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더 시장에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어떤 근거로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띌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업종이 가장 눈에 띕니다. 건설 업종이 어제 업종 전체적으로 13%대 상승을 하였고요. 네. 대부분의 토목 관련 대형 건설주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또 어제 특징 종목, 특징 업종으로는 조선업종이 9%대 상승을 보였는데 현대중공업이 10%, 삼성중공업이 9%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외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폭이 크지를 않았는데요. 내년 또 1사분기, 2사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 상승이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가 어제 4%대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차가 7%, LG전자가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천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1200선 돌파를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은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단기 유동성 랠리가 기대가 되고 또한 외국인이 순매수 추이를 지속을 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10조 원 미만까지 빠졌다가 지금 1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선 돌파는 기관이 얼만큼 자신감을 회복을 하면서 순매수를 지속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도 됩니다. 환율 그리고 주가 지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1200선 돌파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전략을 조금 전에 오늘 장의 진행 방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잡아 나가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는 게 가장 좋을지요? 예,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하루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하루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올해 1년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좀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의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때가 890포인트, 이때가 92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쐐기형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가 1020포인트대에서 큰 폭의 그 양봉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것 같지만은 W자형으로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170포인트입니다. 1170포인트에 계속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게 떨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상으로 W자형으로 큰 폭의 하단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서 1200포인트 돌파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 1200포인트 돌파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 50포인트 이상의 어떤 상승세 여력을 또 두고 있고, 이 돌파를 한 그 에너지가 상당 부분 좀 관성을 갖고 움직인다라면은 그 이상으로의 상승까지도 조심스럽게 점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승장에서 관심 갖고 볼 만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그 기업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시장이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1200포인트 근처에 갈수록 현금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금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12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걸로 시도가 되고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락을 하기 전인 1500포인트를 회복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만 일방적인 낙관은 금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은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쓰는 정책 변수, 이 두 변수가 힘겨루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1000에서 1200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지수는 1000에서 1200포인트, 그 다음에 정부에 쓰는 정책 변수와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 이 두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1200포인트에 근처에 가면 좀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좀 안 좋은 쪽의 측면을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 1970년 통계치 이대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80년도에 마이너스 1.5%, 98년 외환위기 때도 6.8% 마이너스 하락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2%대 성장률은 양의 성장률로는 거의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취업자 수가 내년에 4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대학 졸업생이 55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만 명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경기 상황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회복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수는 1200에 갈수록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1000포인트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을 때 현금화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1200포인트에 가면은 현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00포인트 때 다다랐을 때 현금화를 하라는 그런 주문과 함께 그에 따른 논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에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58분이 되어갑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의 급등장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이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요.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대형주들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KB금융, LG디스플레이 등등이 현재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 중후반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현대차, 삼성화재 등등이 눈에 띕니다. 자, 업종에 상관없이 골고루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 관련주,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 현대상선 해운주, 그리고 삼성증권과 외환은행 등 금융주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 상승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네요. 대우건설도 1.5%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플러스 3.49%, 현대산업이 플러스 0.88%, LS가 강과, 대우인터내셔널이 1.36%, 유한양행이 플러스 1%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장의 움직임이 에너지가 좀 많이 꺼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대폭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이란 것도 커봤자 한 2%대 중후반 정도의 제한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황이 비슷하지요. 태광이 마이너스 1.82, 평산이 마이너스 1.3, 성광밴드 마이너스 1.5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테크노 세미캠이 플러스 3.81, 이화경영이 플러스 11%, 청담론인 플러스 4% 등 평상시에 상당히 그 진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움직임은 오늘은 확연한 소폭 하락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 장의 움직임이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개장 시초가 정리해드리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LG전자, KB금융, KTNG, 현대차, KT, LG디스플레이 등등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건 그동안 호평을 받았던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이고요. 자, 그 밖에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동시효과 상황 때는 그나마 좋았었는데 지금은 역시 강보합 내지 소폭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이 현재 보합이고요. 삼성중공업이 도청의 드릴십을 이번 달 들어서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너스 1.64%의 하락세입니다. 금융주들도 현재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1.68%입니다.
자, 그 밖에 거의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하락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죠. 네, 코스닥도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SK브로드밴드가 플러스 0.39, 코미팜이 플러스 0.79, 서울반도체만이 플러스 8.55%로 큰 폭의 상승세고, 이화공영도 역시 플러스 10.9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담러닝과 테크노세미켐이 3에서 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이너스 1.29%를 비롯해서 키움증권과 태광, 그리고 평산, 성광밴드 등 1%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봐도 큰 폭의 상승세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고요. 자, 쌍용건설이 동국제강에서 M&A 관련해서 요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죠. 포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자, 현재 쌍용건설이 플러스 5.4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M&A 관련 해설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건설주 등의 상승세 힘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시초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출발 상황이 소폭 하락세인데요. 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미국 증시는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코스피가 9포인트가량 하락한 1148포인트로 출발해 전일에 이어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종이목재를 비롯한 일부 종목 업종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가스, 철강금속, 보험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대림산업이라든가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비롯한 일부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대응 방향을 잡는다면 어느 쪽으로 잡는 게 나을까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자동차 빅3 구제 방안에 대한 의회 통고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으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던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재무부의 자금 지원 검토 소식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전일 코스피가 지난 주말의 하락폭을 만회하였고요. 또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여 외환시장도 완정세로 돌아서는 조짐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주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나와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에 힘입어 돈맥 경화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난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나 인하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고채와 CD금리는 일부 하락했지만 CP와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반 이후 요지부동이던 CP와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돈맥 경화 현상의 심화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처럼 실세금리가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할 경우 정책당국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연말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6조 5천억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채권시장 안전펀드의 채권 매입이 시작될 경우 최근의 금리 안정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CD와 은행채 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16일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오바마 새 정부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 자동차 빅3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조짐이 따르면서 위기감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외환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고요. 또 돈맥 경화 현상을 완화 조짐으로 주식시장의 할인 요인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한두 차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네. 네, 시장의 정리를 워낙 상세하게 해주셔서 한눈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 펀더멘탈의 개선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내놓은 다양한 대책들에 의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랠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대책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정책 관련 수혜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투자를 지난 5년 평균 증가율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SOC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정책 변수에 의해 증락이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며 종목별로도 정책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기계, 철강, 전선, 건설 등 SOC 투자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여행, 항공, 음식료 등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본 현재 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박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외환위기 때 IT 산업을 육성했듯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녹색 기술인 GTM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산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산업의 GT를 선점해 시장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5년간 1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홍수와 가뭄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는 14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에게 채무를 재조정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 7월부터 양상되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대당 200만 원 한도의 공채 매입도 감면될 것으로 보여 3천만 원짜리 차량의 경우 세 감면 규모가 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 예산 190조 원 가운데 60%인 114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나 계약의 90%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 대책을 각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시중은행이 해외 교포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국내 부동산값 급락으로 교포들 사이에 바이코리아 열풍이 일자 자금 유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한 외환은행은 교민을 대상으로 앞다퉈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분단 50년 만에 일일 생활권으로 묶였습니다. 어제부터 항공, 해운, 우편의 대삼통을 실현해 중국과 대만을 상호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양안 관계의 밀월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품 시계가 백화점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 들어 11월까지 명품 시계 매출이 지난해보다 72% 늘어 상품군별 매출 신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넘는 명품 시계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가 하락한 1144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0.16% 소폭입니다. 소폭 오른 335포인트. 그리고 환율은 1원 20전이 올랐네요. 1368원 20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네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까지 함께 포함이 될 거라고요. 예, 정부가 대대적인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판 뉴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앞으로 5년간 약 1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특히 또 홍수강 대책과 일자리 창출 위한 이른바 4대강 사업에만 한 14조 원 정도를 투입한다. 이러한 계획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차로에 2013년까지입니다. 이제 이른바 30대 프로젝트로 50조 원을 투입을 하고요. 또 광역권 선도 사업에 5조 5천억 원, 또 거점 대학 육성, 지역대학을 육성했다는 뜻이겠죠. 네. 여기에 이제 5천억 원을 총 2013년까지 투입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 뒤로 2차 대책으로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이른바 한 15조 원가량을 투입을 각각 하게 됩니다. 이래서 약 100조 원가량을 앞으로 5년간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정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을 했고요.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이 자리에서 지역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좀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특히 또 4대강 개발사업 같은 경우 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도지사와 또 지역민들이 워낙 절대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좀 행정 절차가 좀 길기는 하지만 좀 축소시켜서 바로바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좀 대통령은 당부를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날 이제 대통령이 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워낙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직접적 팔을 걷고 나선 모양새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좀 실무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잘하면은 아마 올해 안에 좀 연내에 가시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 정책에서부터 물류 내용까지, 물류 개선까지, 모든 대책을 함께 담고 있는 하나의 뭐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표현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대책이 얼만큼 그 내용이 튼실하게, 충실하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천천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4대강 살리기 정책인데 대운하를 뭐 다시 추진하는 그 전초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일단 4대강 살리기는 조금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먼저 짚어보시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세금부터 뭐 재정 정책, 물류까지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란 대책은 모두 내놓은 바 이른바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그간 사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또 서울시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행정복합도시다 당시에 뭐 수도 이전 반대를 아주 결사적으로 외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특히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해오면서 지난 1년간 이제 지역의 반발이 예상보다 굉장히 거셌습니다. 뭐 지역의 반발에는 사실 뭐 정당도 가리지 않아가지고요. 같은 네. 뭐 한나라당 출신인 이 경기도지사와 충남도지사가 뭐 얼굴을 불켜가면서 심지어 뭐 너는 공산당이다 이런 아주 센 발언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저히 같은 당 출신의 도지사라고는 좀 믿겨지기 어려운 지금 그런 얘기 아주 얼굴을 심하게 붉히는 일까지도 벌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번 좀 제도를 살펴보면은 뭐 좋은 제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리고요. 낙후 지역 입주 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 뭐 이런 것도 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뭐 창업 투자 보조금이나 뭐 각종 특수산업단지 친설 등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러한 얘기가 좀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게 무엇을 지원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지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들끓어오르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좀 정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른바 좀 급조한 정책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또 각종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이미 과거에 한 번 정도는 다 나왔던 정책이고요. 실제로 뭐 이번에 뭐 기업 투자를 유치할 만한 이점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이제 뜨거운 논란이죠.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바로 4대강 살리기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대우나와 4대강 살리기는 전혀 무관하다, 뭐 홍수 예방 및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하천 정비 사업과 운하 사업이 어떻게 좀 다른지요. 이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하천 옆 부분을 이제 굴착하는 데 비해서 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 밑을 중설해서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깊이를 마련하는 이른바 준설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앞에서 지적을 했던 그런 뭐 하천 옆부분을 굴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강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좀 준비한 필요한 준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또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뜨거운 논란으로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뭐 양측이 그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그 차이가 커가지고 좁히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가계에 대해서도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권고지서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 가계 부실 문제가 가계 어떤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큰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또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은 그 전부터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선제 차단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금융당국이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금융당국에서 좀 권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네. 지금 이제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 몇몇 은행에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은요, 이 잠재적 가계 부실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 하려면은 뭐 몇몇 은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은행 모두가 동참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금융당국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워크아웃에 대해서 좀 뭐 워크아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들에게 사실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계들이라고 해서 적용을 못할 것은 아닙니다. 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것은 향후 좀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해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좀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네. 큰 빚을 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미리 독려해서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빠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뭐 향후 신용관리 대상자, 과거에는 이제 신용불량자라고 했죠. 어감이 안 좋아서 이제 좀 신용관리 대상자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이런 좀 신용관리 대상자가 될 위험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금감원 측에서는 이제 일부 은행들에서만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선제적 부실 차단 등을 위해서 전반적 은행에서 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당국들은 은행들이 이 같은 가계 채무 재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매월 좀 가계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좀 집계하는 등의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지도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발표된 그 통계를 보니까 한 가구당 빚이 한 4,0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가구당 수입이 4천만 원이 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보면은 그 가계 빚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자세히 좀 풀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사실 정부가 뭐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른바 뭐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펴낸 바가 있습니다. 이미 뭐 신용회복기금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 금융소외자 지원들을 꾸준히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들이 주로 이 저소득 신용관리 대상자 구제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때문에 좀 일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소득 감소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이 신용관리 대상자로 전락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제도는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하나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가계 빚이 점점 커지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이 아파트 대출 규모가 올해는 이제 한 17조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이 두 배인 33조 원까지 불어나고요. 2010년 같은 경우 24조 원에 달하는
반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간 한 58조 원 정도를 개인이 은행에 갚아야 되는 빚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좀 경기가 좋을 때라면 좀 그나마 좀 버틸 만한데 지금 이제 경기가 점점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부도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또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개인 차주들 같은 경우 대상으로 해서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기존 빚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거나 또 하나는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또 금리를 낮추는 형식으로 아마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신용관리자로 등재가 되겠지요. 하지만 채무회생 및 거래 정상화로 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앞으로는 좀 많겠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최악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가계의 좀 일반 채무자들로 하여금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제하는 제도가 앞으로 좀 꾸준히 마련됐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정부에서 좀 촉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빚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서 내년에 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좀 개개인이 먼저 나서서 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빚 갚고 싶은데 지금 펀드에 돈이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 주가가 예. 좀 단기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펀드 환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짧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한 1200선을 향해서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뭐 간단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최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분들은 좀 환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펀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2, 3년간을 최소 2, 3년을 바라보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빚이 있는 분들은 이 펀드를 통해서 돈을 불리기보다는 일단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펀드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돈을 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원금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국민 4천만 가운데 아마 3,900만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이 전일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양시장이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이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가 하락했죠. 약 1% 가까이 하락한 1148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급락세에 비하면 1100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있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 현재 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저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자, 환율은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3원 50전이 하락한 1363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떤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 아니면 그동안 상당히 컸던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로 잘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